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선생님 신당에 오면 이렇게 초가 밝혀 있어요. 네. 초가 밝혀져 있는데 네. 23년에는 좀 어떠한 분들이 초를 밝히면은 좀 성불도 보실 수 있고 네. 좀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계시죠. 계신데 이제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듯이 그분들의 사주도 다 틀려요. 진짜 촛불 바래는 거고 비로소 되시는 분이 있고 반드시 구슬로만 해서야 또 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치성으로도 해서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어서도 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음력 3월세, 3월 30일 날, 5월 5일 날. 7월생, 7월 칠성날 이런 식으로 또 정월 초하루 날, 정월 대보름 날 태어나신 이런 분들도 진짜 평생 빌고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의 촛불 발현하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4월생도 촛불 발현하면 도 아니면 뭐예요? 흥망이라 그러죠, 우리가. 흥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4월달 특히 4월생들은 우리가 불사주를 타고난 사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히 전환에다 불 꺼지지 말고 그냥 평생 큰돈안 들여요. 그냥 진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짜 단골로 오시는 분이면 돈안 받고도 빌어드려요. 근데 단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령님들도 제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그 부분에 책임을 안 져주신다 그래요. 제자가 크든 작든 돈을 받으면 실령님을 믿고 받은 돈이니까 실령님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금전을 받지 아니하고 한다면 제자들이야 늘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다 공짜로 해주고 싶죠. 나부터라도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으니까 제가 열심히 빌어서 기도해주고 나서 그분이 잘 된다면 그거 이상 뭐가 있겠어요? 금기 금상첨화죠. 근데 다만 조금이라도 큰돈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성의만 올려놔도 그런 분들은 특히 사월생들, 특히 사월생들은 많이 비세요. 비시면 진짜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100이면은 80까지는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나머지 20%는 이제 그 본인하고 비시는 선생님하고 실력자들하고 합의만 되신다면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이 사월생 분들의 좀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사월생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될듯말 듯, 될듯말 듯. 뭔가가 다가갔다가 안 되고, 뭔가 다가갔다가 안 되고. 잘 되시는 분들은 인간적인 세상이 대박난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게확 열려요. 그래서 사월생들은 진짜 실령님 전환에, 저 불사 고깔 쓰고 계신 할머니 전환에다가 이름만 새겨놓고, 명편만 놓고, 촛불 발현만 해도 진짜 큰 덕을 보실 수 있어요. 그분들의 특성이 참 장단점이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잘 모르시고, 내가 사월생인데, 특히 사월생인데 4월 8일이나 이렇게, 이런 생들은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아마 힘든 경우가 많이 겪으실 거예요. 몰라서 겪는 건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그런 태생이라고 하시면 한번 전환에 찾아뵈서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무속인 집은 선생님들 집이 많으니까 한번 내 발길이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셔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사월생 분들이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좀 추천하는 나이도 있을까요? 있죠. 젊은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20세, 30대를 지나가서 이왕이면 40살 넘어서 50살 진짜 인생 중반에서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흥망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나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그런 분들은 이런 전환에 찾아오셔가지고 앞길을 다시 한번 잘안될 때, 안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 다 해결되고 나면 그야말로 진짜 좋은 날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집어서 4월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 세상 살다 보면 잘안 풀릴 때가 많을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심신이 힘이 들거나 모든 게 맡겨서 안될 때는 유명하신 선생님 찾아뵙고 꼭 유명하신 분 아니래도 법당에 찾아뵙고 들어오시면 다 길은 열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신당에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초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 있어요. 네. 이 초를 밝히신 분들은 일단 어떤 분들이 주로. 뭐, 저희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손들 잘 되라고 조금 빌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윗대손에서 빌었던 분들, 이렇게 내 위에서 빌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는 좀 특이하게요. 저희 길을 가셨던 분들, 이제 퇴송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좀 오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또 올리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법당은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손들이 잘 되라고 칠성 자손이라 그러죠. 네. 줄이 있어서 그 줄로 계속 빌어야 되는 분들, 아니면 정말
이런 끼들이 있는데 조금 안 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비는 걸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여기는. 그렇다면 이제 초를 밝히면은 좀 성부를 빨리 볼수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는요, 초를 올려드릴 때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잘 된다고 해서 내리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실 거면 애초에 올리지 마세요라고도 말씀드려요. 뭐, 저희가 뭐 새벽에도 기도를 드리고, 자시에도 기도를 드리고 하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막 빌어드리고, 자시에도 빌어드리고 해서 정말 잘 됐어. 근데 너무 잘 됐어. 그렇다고 저 내릴게요 하면요. 안 돼요. 그 저희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올리셨어요. 그리고 한두달 정도 됐나? 저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꿈이. 제 꿈이. 분명히 이 집안 다시 올려야 될것 같고, 분명히 전화가 올것 같은 거예요. 안 좋은 일로. 그래서, 아, 이상한데. 괜히 빨리 내리라 했나? 그럼, 저는 근데 내리신다고 하는데 또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내리시니까. 그래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꿈을 꿨는데요. 이상해요. 돌아가신 자꾸 남편이 자꾸 나와요. 근데 자꾸 제 옷을 붙잡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근데 또 아들분도 있는데, 그 아들이 또일 가는 족족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한 달하고 그만두고, 두 달하고 그만두고. 이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제가, 그러게, 왜 초를 빨리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저 다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실 거면 전안 올려드려요. 잘 생각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셔서 다시 올려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세요. 근데 잘 되셨어요. 아들분도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셔서 잘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잠을 못 주무셨는데, 꿈이 무서워서. 근데 지금은 잘 주무세요. 이렇게 좀 초를 오랫동안 좀 믿고 밝히면은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네요. 그쵸. 워낙 빌었던 집안의 내력이잖아요. 줄줄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그 집안에 저 같은 길을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외할머니 쪽에서 가셨던가? 뭐, 윗대손에서 가셨다고, 뭐, 위에서 가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면 다 끊겨요. 비는 거를. 그러면 저는 좀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왜요? 이렇게 하면 하시는 일안 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많이 아프시잖아요. 왜? 노하셔서 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조금은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집안이 차분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래야 성불 받잖아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냥 뭐 제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잘 되라고 하시는 거니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봐야겠네요. 보통은 하시죠. 저는 전화 점사를 볼때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오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의 모습, 뽀샵 안 한, 화장 안한 그런 사진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좀 많이 하죠. 초를 무작정 뭐 켜라, 뭐 올려라, 이거는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안 풀리고 자손들이 조금 힘들고 이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가까운 데 올리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알아보신 다음에 그래도 조금은 정성으로 조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은 강렬한 빨간 색깔. 네, 이제 크리스마스. 선생님도 크리스마스 챙기시나요? 저도 아직 젊어요. 챙길 나이예요. 무당되고 나서 그런 게 없어졌지. 크리스마스 때마다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인왕산에서 기도했네. 이번 연도도 그러겠네요. 올해도 인왕산. 계획은 그래요, 지금요. 또 신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신도분들이 잘 돼야 우리 무당들이 좋은 거니까요. 이게 또 기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뭐 무속에서도 이제 뭐 초발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특히 이제 기도를 맡겨야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전부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실시간도 이제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뭐 집에서 뭐 초를 켜고 뭐 혹시 해도 되나요? 뭐 일반인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무당한테 의뢰를 해서 또 꼭 초를 밝혀야 되는 분들은 자 소성이 덕이 없는 분들, 신가물이 많으신 분들, 팔자가 드센 분들, 말 그대로 금적으로 허덕거리는 분들, 부모의 덕이 없는 분들, 자식복 없는 분들 뭐 여러 종류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진짜 구슬할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없으면 초발언이라도 무당한테 의뢰를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갖고 초발언이라도 드리는 게 좋기는 해요. 조상이 안 닦였는데 초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애동이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그럼 그 조상님들이 다 여기로 왕래를 해요. 그럼 이 무당이 막힌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구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초발언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조금 가리는 건 있어요. 제가 가려요. 집안에 조상이 막 자살로 가고 막 객사로 가고 너무 험난하게 왔어. 한 번도 안 닦았어. 근데 무조건 저 초만 켜달래. 근데 웬만하면 그러면은 받아서 감당이 되는 분은 받아요. 근데 내가 받아서 감당이 안 되는 분은 안 받아요. 안 그럼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뭐 무작정 이게 돈 없다고 그냥 초만 키워서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 그대로 진짜 비는 데 무사도 녹는단 말 있다 하지만 진짜 빌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당이 힘들거든요. 지금은 점사를 내가 내려봐서 좀 그렇다 이러면은 제가 죄송한데 초는 지금은 제가 바로 켜드릴 수는 없고 전 부적도 잘 안 내려요. 부적도 잘 안 내리고 초도 지금은 함부로 받지는 않고 근데 제가 딱 한 달 켜봐서 받아봐서 할머니가 이분을 초를 계속 켜라 하시는 분은 키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한 달 키고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선생님께 성부를 보셨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초발언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 구슬해서 초를 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구슬 안 하고 초 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20대 분들 30대 초반이더라고 안 맞아요. 사실은요 젊은 분들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저한테 점을 보러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 20대 분들은 점을 안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씩 보기는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제 기준이 있어요. 딱 29 미만은 안 봐요. 근데 지금은 29부터는 봐요. 아, 29부터? 지금은, 이제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안 봤는데 요즘 들어서 29부터 보는데 젊으신 분이에요. 신가물도 많고. 근데 그런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이 초만 켰는데 승승장구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다니고 있어요. 그분은 딱 맞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죠. 할머니한테 간절함.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좀 차이가 좀 많이 클까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 2023년 금방 다가오잖아요. 선생님께서 좀 이 사람들만큼은 좀 초를 켜서 했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요. 네. 점을 보다 보니까 삶이 딱하신 분들도 있었고 촉감도 없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생긴 건 이래도 마음이 좀 약해하고 좀 깎아주는 것도 있고 뭐 하기는 하지만 진짜 가물도 많고 집안의 풍파에 진짜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되는 일도 없고 근데 무조건 어디 가면 점을 보면 무조건 구슬하라고 했대. 그런 분들은 진짜 초라도 어떻게 켜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물 한 그릇 떠넣어도 정성이라고. 그 정성이라도 조금 하면은 2023년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유난히 힘들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재작년에 점을 볼 때 소띠분도 되게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의외로 소띠분도 오히려 힘들었어요. 범띠분도 힘들었어요. 닭띠분도 힘들었어요. 말띠분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양띠, 김희생분들도 힘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힘들었던 분들, 2023년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지금 띠 갑자기 나온 거예요. 내년에 좋아요, 이분들은. 내년에 진짜로 좋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분도 초라도 발언 드리면 내년에 진짜 좋으실 거예요.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또 힘들었잖아요. 힘들지 맙시다, 이제. 진짜로 힘들지 말고. 울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2023년에는. 토끼처럼 팔짝팔짝 떼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기도 열심히 드려서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많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